이 판결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대전제의 사기극입니다. 제가 이 대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를 잘 하거든요.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은 독단근이 아니라 삼단 논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단 논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가는 이런 소크라테스적인 방법 자체가 그 당시 그리스 시대 공화국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됐다. 삼단 논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것이 너무 형식 논리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하늘은 푸르다. 서울 창공은 하늘이다. 따라서 서울 창공은 푸르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3단 논법을 구사했다고 할 때요. 여러분이 듣기에 이게 좀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 대전제, 하늘은 푸르다라는 대전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밤하늘은 까만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하늘은 푸르지 않네라고 대전제를 수정하면은 서울 하늘도 결국은 푸르기만 한게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대전제를 수정하기 전에는 그 밑에 들어있는 소전제와 결론들은 대전제의 부속이 되거든요. 이 판결문이 전형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이 판결문은 지금까지 2년 이상 원고 측에서 주장했던 거의 모든 종류의 문제 제기를 모두 다 다루려고 애를 썼어요. 우편 문제라든지 아니면 QR 코드 문제라든지 뭐 온갖 것안 다룬 게 없어요. 맞받든 투표지 뭐 온갖 것다 다뤘어요. 심지어는 그중에 상당히 논지가 흔들리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논지가 흔들려도 절대로 꿈쩍하지 않겠다라는 그 대전제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판결문을 읽을 때는 조재현 대법관 또는 이동헌 천대엽 대법관이 썼겠죠. 셋 중에 하나. 이 판결문이 구성하고 있는 대전제를 찾아라. 이것이 바로 이 판결문의 가장 중요한 독법이에요. 이 대전제 첫 번째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선거 무효, 선거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국가 기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 선거에서 구성됐다고 생각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지위,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 심각한데 6개월 만에 했어야죠. 말하자면 심각하다라는 게 핵심이라고요. 너무 심각하다.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냐면 이렇게 심각한 부담을 왜 우리 대법관 몇 명한테 지우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손해보잖아.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법원의 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식의 재판은 많이 있어왔고, 전 세계에서 있어왔고, 한국에도 있어왔고, 심지어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로 알려져 있는 마버리 vs. 메디슨이라는 이 재판이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입법가. 로기버라고 말하는 잔 마샬 대법관의 아주 역사적인 판결이에요. 근데 잔 마샬을 로기버, 일종의 입법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실은 이 마버리 vs. 메디슨이라는 이 판결은 사실 판결이 아니라 정치기 때문이죠. 이 판결을 통해서 존 마샬이라는 사람은 자기 편을 들지 않고 자기 편이 존 아담스 대통령인데 아담스 대통령 편을 들지 않고 제퍼슨 대통령 편을 마치 드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대법원을 지킨 그런 판결이거든요.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로 인해서 미국 대법원은 이제 명실상부 의회가 만든 법률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런 법률 심판을 할수 있는 이런 법률 심사권을 창설한 그런 판결이에요. 엄청난 정치죠. 어떤 경우에 사법적인 판단이 그 자체로 정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번 판결이 대표적으로 그런 판결입니다.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8대 0 판결도 대표적인 정치적인 판결이에요. 왜 이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거를 우리한테 시키지? 라고 하는 재판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마버리 vs. 메디슨이라는 이 판결은 그런 정치적인 판결을 했지만 그 정치적인 판결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경우예요. 하지만 지난 탄핵 재판과 이번 부정선거 판결은 사실은 회피에 불과합니다. 사법부가 항복을 하고 손을 든 것입니다. 권력자에게. 아예 이 판결문에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기관, 국회의원들 눈치를 본다라고 적어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애초부터 이 판결은 법리에 따라서 또는 증거에 따라서 하지 않겠다.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기관의 지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조심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판결입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저희가 소름 끼치는 경우입니다. 저는 오늘도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나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저는 생각나는 것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대통령 탄핵 판결을 할 때 상원의원, 북부 출신의 상원의원이 대통령제를 지키기 위해서 남부 출신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지켜줬죠.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거든요. 그건 참 놀라운 결과였어요. 역사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위, 자신의 커패시티 내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탄핵 재판관들이 8대 0 판결을 낼 때 심리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에 나타나지 않은 것, 노쇼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그 결과로 엄청난 좌익의 승승장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나라인지 몰랐다. 그런 소회를 말하는 걸 들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딱 그 정도 수준이죠. 헌법재판관. 지금 이 대법관들도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기관, 국회의원들 되게 신경 쓰인다고 아예 대전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판결문, 그 다음에 나오는 판결문은 모두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의원과 자신들과 거의 동급인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마치 변호인처럼 쓰고 있어요. 실제로 이 선관위 변호인들은 이 정도까지 쓰지도 못합니다. 낯이 뜨거워서요.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이 판결문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 판결문은 대전제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기관 국회의원들 눈치가 보인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선관위 눈치가 보인다라고 써뒀어요. 제가 그 부분은 6페이지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이 두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눈을 의심했는데 일단 5페이지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사실의 행위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부정선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성명불상의 특정이라고만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설마 이렇게 불법, 위법, 범죄를 저질르겠어? 그건 국가에 대한 모욕이지. 분명히 이런 범죄, 당신들이 말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누군가가 저질렀으면 그건 제3자겠지. 이 판결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주체 일인은 없고 제3자 누군가가 했다는 건데 제3자 누군지 말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판결문은 이 두 개의 어이없는 대전제에 입각해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기관 국회의원들 눈치가 보인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질렀겠어? 분명히 당신들이 말하는 뭔가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제3자 누가 있겠지? 그 제3자가 누군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을 해주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판결문의 가장 핵심적인 대전제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대전제를 먼저 반박을 할게요. 첫 번째,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인가?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하는 거지. 빨리빨리 6개월 내에 답을 해줘야지. 지금까지 2년도 넘게 끈 이유가 뭐냐? 가짜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 그럼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범죄를 했겠어? 제3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군지 이름을 말해주지?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법관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범이라고요. 말해드렸죠. 제가 이름도 말해드렸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줄을 쥐고 있는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 고한석, 조혜주 범죄자가 다섯 명이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도 답을 하지 않는군요. 제3자가 했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했거나 변호인들에게 지금 범죄인을 특정하라고 했는데 특정하지 않아서 선거 무효소송이 기각되는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죠.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할까요? 그 뻔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지금 너무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사실은 판결을 피한다라고 대전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쓰지 뒤에 이 아주 구구절절한 이 핑계거리는 다 무엇입니까? 대법관 여러분들의 핑계거리, 사실은 뭐 대전제가 국회의원 무섭고 더불어민주당 무섭고 대통령 무서워서 우리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라고 항복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억지 핑계들 그 중에 하나가 입증 책임이죠. 입증 책임이라는 그 소송법적인 법리를 가지고 실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대 권력이 게재되어 있는 이런 사건에서는 입증 책임을 아주 나누어주고 심하게는 선관위에 주로 다 입증 책임을 줘야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어. 지금 이렇게 대법관님이 대신 말해주면 말이 안 되겠죠.